중국 정부란? 인포메이션 차이나. 유럽보다 크고 14억 명 이상이 사는 중국에서 중국 정보를 모르거나 찾지 못하여 고생하고 난감하고 황당하고 중국 살아보았다면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이나 조선 동포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해결하지만 그들도 몰라서 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살아보지 못했고 외국인 업무를 경험하지 못했으며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로 소통이 안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중국 정부 중앙에서 발표한 정책 중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시행을 미루어 할 수도 있는 것이 중국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정책이 발표 후 시행령에 따라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곳에 살았기에 더욱 혼란 속에 빠져들곤 합니다. 이러한 여러 환경에선 이 말 내 말이 맞다 안 맞다 보다는 한번 확인하고 정정하고 수정해서 한 곳에 모아두어야 고생을 안 하는데, 그런 생각도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콜센터, 온라인 지인 등 물어보면 거의 해결되는데 라고들 하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중국 정보 DB 구축에 대한 방안을 2년간 준비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에 수시로 변하는 중국 정보의 방대한 작업을 민간이 혼자서 하겠다는 것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7년 전 정보 작업을 시작하여 광저우 상황을 알렸고 한국은 물론 미주, 남미 등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당시 자료는 디카로 찍어서 불러주는 그러한 시대랍니다. 개인 사업과 일도 있고 자료의 업데이트 공유는 수익 구조로 이어지기가 어려워 5년 정도 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이 흘러서 퇴직 후 백수가 되었고 새로운 플랫폼 오투브를 보면서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오투브를 본격 시작. 정보는 알릴레오 중국의 유리 관련은 대륙브리닷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작업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올리는데 12시간 소요가 되어 컴 앞에 16시간 컴과 싸웠으며 지속적 연습으로 현재는 3, 4시간 걸립니다. 중국에서는 오투브 보려면 방어벽을 뚫어야 하기에 장비를 사용하는 내류점도 추가됩니다. 유튜브 유저를 모으는 중국 정보 컨텐츠로는 광고 수익으로 가는 데는 불리한 컨텐츠입니다. 돈이 안 돼도 개인 일기라 생각하고 죽기 전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70대, 80대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초자치고는 많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시나리오 편집, 자막 올리기 등등 많은 난관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미쳤다, 또라이다, 조크도 하고 너니까 하지 힘내라고 온기를 주는 분들도 있고 위챗으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조금 귀찮더라도 VPN 켜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국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이 구독을 해주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열정과 인내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인분들도 알려주시고 돈이 안 되는 구독 꼭 부탁 올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릴레오 중국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